지난 시간에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외부 효과 관계는 반드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토지 정책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토지 정책의 이제 목표라는 게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거나요. 또는 공공재로서의 토지를 확보하는 거. 크게 압축하면은 이게 이제 정책의 목표가 되는데요. 부의 외부 효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지역지구제가 해당이 되겠고요. 공공재로서의 이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게 이제 공공토지 비축제도, 즉 토지은행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정책 수단으로 거기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얘가 나오는데 지역지구제라고. 얘는 이제 꾸준히 활용을 해줘요. 지역지구제는. 그러니까 별표는 하나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지역지구제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 보게 되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 또는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의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지역지구제인데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토지 이용 규제의 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토지 이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걸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시험에서 연결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보게 되면, 용도 지역지구제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국토공간을 종별로 다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상공록에 대한 네 가지가 너 와서도 뭐라고 말을 못 하겠다. 저 인터넷에서 너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래. 참. 근데 뭐라고 안할수 있어야 말이지. 매번 인식도 안 다니고 말이야. 요 시험상에서요. 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 있죠. 이게 도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틀리게 한번 출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요 주거 지역이라는 게요. 전용 주거 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전용 주거 지역이 1종하고 2종으로, 그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이 1종, 2종, 그다음에 3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서 2종 전용 주거 지역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요 제목만 바꿔서 한번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이죠. 여기는 중층주택 뭐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지구제를 보게 되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시험에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법에서 나올 만한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개론에서 가끔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1차만 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어렵고요.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 내용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법적인 요소도 요즘은 활용을 하고 있다. 토지 정책에서. 그래서 공법에서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배우시죠.
예, 걔는 용어로 꾸준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해두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단기 효과가 있고 뭐가 있다? 장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시험상에서 인용은 잘안 돼요. 이 단기, 장기 구분하는 거는. 아, 그요 경제적인 효과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일단에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물 공장이라든가 또는 뭐 금형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공장들이 같이 인접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을 가게 되면요. 하늘이 뿌옇고 동네 입구서부터 악취가 그냥 쭉 들어오는 거죠. 호흡하기 힘들 정도로. 실제로 그런 지역이 존재했어요. 이게 경기도 북부 쪽에 한 주거가.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 공장에 대한 인허가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집을 내놔도 안 팔리겠죠. 환경이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주거의 일부를 뭐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도 수리를 못 하죠. 수리한다고 해서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주거 환경이 점점 더 피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기 있는 공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개선이 되죠. 그러면 향후 이 지역에다 투자하게 되면 주택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단기적으로 지역지구제가 실시된 지역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단기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단기. 여기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공급은 어떻게 돼요? 단기. 불변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은 초과 이윤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단기에는 공급이 증가하기 힘들어도 장기가 되면은 신축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초과 이윤이. 그렇게 되면은 주택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요때, 주택 건설 산업이 비용이 일정한 산업이냐,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비용이 일정할 때는요,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요, 공급만 증가해요. 이렇게. 근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보다 주택가치가 상승해요. 그리고 공급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비용이 일정할 때보다는 적게 늘어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이제 얘기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지역의 원래 주택 가치가 평당 한600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요. 원래 주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한 100채 있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요, 평당 600 받으면 정상 이윤이 확보된다는 거예요. 600 정도 받으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요. 노동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대가로 한300 들어가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로 150. 그러면 600 나올 거 아니에요. 600에다가 주택 건설업자의 이윤이 있죠. 그러면 얘네가 100 정도 해야겠군요. 그래야지 저게 나오니까.
500에다가 이 사람의 이윤 합하면은 600 받으면은 정상 이윤이 확보가 돼요. 근데 단기에 해당 지역의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못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상승하겠어요? 이게 상승하죠. 그럼 이게 상승해서 기존의 주택 소유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게한 20채 정도 규모로 늘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늘릴 거 아니에요. 늘리는 과정에서 이게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용의 변화가 없으면 주택 공급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급을 늘려줘도 돼요. 손해가 아니니까. 그러면 120채로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주택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올라갔던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양만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공급을 늘리면 비용도 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이 아니라 15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300, 300이니까 다 합하면 최소한 700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수요자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해 줘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150채로. 늘어나긴 늘어났어도 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은 늘어나지 못하죠.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올라갔던 가격이 떨어져야 될때 원래 수준으로 못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양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비용이 일정할 때보다는 적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늘어난다고까지 표현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돼서 그죠? 이런 변화가 있으면 해당 지역에 뭐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공급은 늘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그림을 그려서 나오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여기에서 언급이 되냐면 예전에 그 10회 이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안을 한번 지문으로 활용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그 정도 참고하셔도 될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 촬영하니까 설명하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생략하죠. 이건.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선생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냥 넘겨버리니까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지역지구제에 따른 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문제점 중에 보면요. 토지 개발과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발생하는 건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그린벨트로. 여기는 택지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게 되면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쪽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쪽은 그린벨트로 묶였으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해를 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라는 게 야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2번에 보게 되면 독점의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독점의 문제는 뭐냐면요. 부동산학에서는 사전적인 독점이 있고 사후적인 독점이 있다 그러면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독점은 사전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원래 주거하고 공장이 같이 섞여 있어서 주택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는데 정부가 만약에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을 해서 공장 지구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버리게 되면 해당 지역 주택 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정보를 입수한 사람은 이 가격에 와서 매수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지구제가 시행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면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정보를 알고 들어온 사람은 이미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면 잘해봐야 정상이윤밖에는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점의 문제는 무슨 독점이 문제가 된다?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것 등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토지이용 규제에 따르는 경직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필지 단위별로 토지이용을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일일이 지정을 다 하게 되면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서울에 가면은 명동이라는 데 있어요. 그 명동이라는 데가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필지별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그럼 얘네는 이렇게 길게 길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 가면은 뭐한 몇백 년씩 되는 음식점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가 주로 도제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식당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을 때 3분의 1은 식당으로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숙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길게 길게 나와요. 그러면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계획단위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게 플랜 유닉 디벨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필지 단위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단지 있죠. 예, 단지에 대한 것만 여기 상업지구야 라고 지정만 해주고 안에는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94페이지에 가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이란 토지용 규제 대상 단위를 개별 필지 단위로 계획 설정해서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1단의 사업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좀더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우리가 계획 단위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앞페이지로 돌아오셔서 192페이지에 가면 지역지구제 문제점의 대책 중에 하나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어요.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가 있다? 네,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한두번 나왔어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부분은요, 요거는 토지용 규제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게 개발권 양도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로가 있었을 때 여기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고 여기는 택지지구로 지정이 돼서 여기는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는 개발지역이고 여기는 무슨 지역이냐면 보존지역이에요. 그러면 보존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린벨트로 묶였으니까 이 상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재산상에 뭐가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개발에 따른, 여기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에 따른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 손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 지역에 면적이 만약에 한 1000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면적만큼의 공간을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손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이걸 발급해 주는 거예요. 개발권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개발권을 발급해 줄 때, 그러면 이 면적만큼의 개발권을 발급을 해줘요. 발급을 해줄 때 균등 배분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그린벨트 안에서 이렇게 도로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가치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배정받은 양이 커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양은 이 면적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이 개발권을 가지고
이쪽에 개발 지역에 개발업자들에게 이 개발권을 양도가 가능하게끔 허용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지역은요, 대신에 개발 총량을 엄격히 규제해요. 이 지역은 5층 이상은 개발할 수 없어요. 근데 개발 지역이면 토지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싸는데 상부 공간의 이용이 제약이 있으면 개발 이익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상부 공간을 올려서 지을 수 있으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을. 그럼 이걸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요 개발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게 되면 이 공간을 추가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이용 못하는, 공간을 이용 못하는 대신에 그 권리를 이쪽으로 양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로부터 개발권을 사들이겠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로서 이 사람들이면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과밀 개발이라든가 난개발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그러면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발급하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이 돼요. 예, 그런 문제점은 존재를 해요. 그래도 이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 방법을 써서 예, 이런 식으로 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요. 풀어달라고. 근데 죄를 풀어주게 되면 후유증이 더 커요. 왜 크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이 도로의 용량은 얘들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거가 없으니까 여기에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풀어주고서 여기에 주거가 들어서게 되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에 교통체증이 걸리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거는 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만약에 주택이 부족하게 되면 그린벨트 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서 택지지구로 용도 변경해주고 주택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주변 지역에 피해가 가요. 왜냐하면 시설 용량은 개들까지 계산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학자들은 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꾸준히 주장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돼 있어요. 저왜 도입이 안 되냐면 토지 소유자들은 저거 도입해가지고 개발권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수익 가지고는 손실 보상이 잘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제도가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돼 있다.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뭐냐?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그걸 답으로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 손실을 보상해 줄때 요쪽 지역의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건 아닌 거예요. 얘네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였을 때 손실 보상해 줄때 개발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지 여기 개발 지역의 소유권하고 바꿔주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밑에 하단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그죠? 3번 지문에 보면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서 보존하는 제도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한번 인용이 된 선례가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시험에서 많이 쓰는 건 일단 이거. 부의비효과 조정하는 거. 가끔 이제 공법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매번 상세하게 대비할 수는 없어요.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도만 알고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용어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은 뭐 무난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토지 공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부분은요, 뭐 이런 거예요. 토지 공개념적인 사고는요, 토지를 국유화한다 이런 논리는 아닌 거예요. 토지를 국유화하는 거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토 공간에 대한 재산은 다 국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유화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토지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과 공공성 있죠. 예,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에서 절대적인 권리는 인정을 안 하고요. 상대적 권리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권리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얘들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 공개념에 관한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사회성, 공공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권리로 봐야 된다? 상대적 권리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정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제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989년에 이 토지 공개념에 관한 3대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 세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세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뭐를 도입했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제. 이게 이제 3대 법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법이 시장에 이제 공표가 된 시점서부터 위헌 시비가 끊이질 않았어요. 이거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에 개인은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제한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200평을 만약에 초과해서 소유한 토지가 있으면 향후 뭐가 뛰면, 지가가 뛰면 그로부터 뭐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거를 간주해서 얘를 부과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배우셨지만 과세를 하게 되면 이익이 실현이 됐을 때 과세하는 것이지 간주해서 과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재산권의 제약이잖아요. 200평 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 그게 이제 헌법 소원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요. 이게 이때 정권에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정권에서 위헌 판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쭉 끌고 가다가 IMF가 터지고 난 직후 있죠. 98년도, 99년도에 위헌 판정을 받아서 없어졌어요.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개발부담금제밖에. 이게 시험에 두번 나온 거예요. 두 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법이 아닌 게 뭐냐. 그래서 이게 한번 등장했고. 그 다음에 작년 시험에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게 뭐냐. 그렇죠? 네 개를 줬을 때두 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요두 개를 빼고 난 나머지가 답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이게 작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는 뭐 인용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이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195쪽에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토지 공개념 관련 제도가 있었을 때 거기 가면은 비읍하고 시옷 있죠. 그럼 둘다 폐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면 주택 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전에 토지 정책 수단에서 보게 되면요. 그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요, 일단에 지역에 토지가 있을 때 이거를 보전을 하는 게 낫다. 아니다. 이거는 개발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 적성 평가 제도예요. 보전과 개발에 대한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그걸 조정하는 제도가 토지 적성 평가 제도. 그다음에 토지 선매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정부가 공공 토지 있죠? 네, 공공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의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한 이만큼에 대한 면적을 요거를 공공 토지로 사서 비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일단 지정을 할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A하고 거래하겠다고 신고를 해요. 예, 네, 그러면은 이 공적인 주체는 이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얘하고 먼저 협상을 통해갖고 이 토지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게 토지 선매 제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는 협의 매수인 거예요.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강제 수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공영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수용법에 근거해서 강제 수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협의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선매 제도에 관한 용어도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 적성 평가 제도, 그다음에 토지 선매 제도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몇 가지 정도는 나중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소상에서는 언급이 안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라든가 요거 별도의 자료 드릴 때 거기다 용어를 담아 줄 테니까 그거를 정리를 하면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주택 정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 정책은 일단 중요해요. 매년 시험에 인용이 돼요. 매년.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방법은 이제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고요. 임대료 보조가 있고 공공주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한 거죠.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가 있으면 얘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고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얘는 규제고 얘는 보조죠. 그러니까 얘가 정책상의 실효성이 더큰 거예요.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한다는 얘기고 임대료 규제한다는 거는 말로만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효과는 임대료 보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거는 요즘은 뭐 이론으로 물어보지 않고 법령상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분양가 규제나 임대료 규제나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에만 효과가 있고 장기에는 다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나왔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오게 될때 긍정적인 면이 나오면 틀리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라고 보면 돼요. 이천 지난번에 못 들었나 그거? 가격 통제 정책 할 때? 우리가 이 정책을 보면요. 이게 장기 정책이 있고, 예, 단기 정책이 있는 거예요. 이 장기 정책은 이게 토지 가치세제를 변화한다고 그래서 이런 보유세 같은 거를 강화하는 그런 이 정책이 장기 정책이고, 단기 정책은 이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다주택자들이 무진장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다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장에서 불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주택자로 하여금 보유세 부담을 늘려가지고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는 거죠.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갖고 있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을 내놔야 되는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조정을 갖다가 높게 해주게 되면 조세 저항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유세율을 조정하는 거는 한 20년, 30년의 세월을 두고 매년 0.01%씩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조세 저항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불만이 팽배한데 30년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를 단행을 하는 거예요? 가격 통제를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는 이 정도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임대료도 이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일단은 가격을 억제하는 듯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단계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장기로 넘어가게 되면 부작용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그래서 임차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의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즉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면은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가 상쇄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를 보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시장의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 임대료가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이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업자들은 다시 임대료를 올리고 싶겠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럼 임대료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그러면 공급을 줄여야 돼요. 근데 단계는 공급을 못 줄여요. 왜 못 줄이냐면 임대차 계약을 2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지금 1년 남은 상태예요. 근데 이거 이상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임대사업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위약금을 주고 이주비 주고 그래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양의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계는 불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인들이 받아야 될 소득의 일부가 누구에게로? 임차자에게로 배분되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이런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단기는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은 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계는요. 임대료 규제를 이렇게 하더라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는 못해요. 수요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서울에 웬만한 집의 그 뭐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뭐 5억에서 한 6억 사이라 그러면 전세 보증금이 뭐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3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2억으로 낮춰줬다고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날 수는 없죠. 네, 그 금액을 만들기까지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기는 수요가 많이 못 늘어나요. 근데 장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서 배운 거예요. 경제에서 보게 되면 단기의 수요는 비탄력적이죠. 근데 장기가 되면 탄력적이죠. 공급도 단기는 비탄력인데 장기가 되면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가 되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똑같이 이제 규제가 50만 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장기가 되게 되면 임대료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돈도 좀 비축이 됐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집에서부터 독립할 수 있다. 이제는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요. 근데 이제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도 끝났죠. 그러면 이제 임차자들에게 통보하죠. 더 이상 임대 사업 안 한다. 다른 집을 알아봐라. 그러면서 누가 권유하더라도 아이고 이제는 임대 사업 안 할 거야. 차라리 상가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과 수요가 이거 답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임대료 상한가를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초과 수요 상태가 됐으면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규제에 묶여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중 가격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는 암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대료. 이거는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이중 가격의 문제가 유발이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임대주택의 질이 하락해요. 정상적인 임대료 받으면 임대주택 관리에 신경을 써주는데 지금은 임대료 적게 받잖아요. 그런데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게 되면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현재 대전에서 50만 원 주고 임대에 살고 있는데 직장 관계상 예를 들어서 뭐 광주로 발령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광주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럼 이사를 가고 싶은데 광주 지역은 이거를 줘도 임대주택 구하기 힘들어요. 그럼 원거리를 뭐 해야 돼요? 출퇴근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시험상에서 인용 많이 해주는 게 얘. 그 다음에 요거 정도 제일 많이 있어요. 얘도 시험에서 인용은 다 했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9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임대인에 대한 공급은 감소해서 시장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97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의 평가를 보면 임대료 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해서 오히려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시행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단기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만 초래한다? 부작용만.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일단 수상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규제 임대료 있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을 했을 경우 있죠. 이게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초과 수요도 나타나지 않고 음성적인 거래도 없고 진리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없고 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변화가 없냐면 정부가 이렇게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선에서. 그죠? 그러면 임차자들이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나올 리가 없죠. 나오면 비싼 임대료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량이 변화가 없어요. 수요가 변화가 없으니까 임대료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다 없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196페이지 있죠. 196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은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 시장에 아무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198페이지에 예제 하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때 균형 임대료하고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놨고요. 2번 지문에 가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 4번 지문에 보면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5번에 가면 자, 임대료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틀린 거를 3번을 준 거예요. 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단기 비탄력, 장기 탄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줬는데 임대료 규제에서 이렇게 두 줄 정도씩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크게 드물어요. 간단하게 줘요.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199쪽에 가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왜 이 교재에서는 묶어놨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가격 통제 정책이죠. 가격 통제 정책을 보면 이게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이게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는 게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묶어버린 거예요. 임대료 규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제목을 보게 되면 최고 가격제라고 해놨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를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같이 묶어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는 요 분양주택 정책에서 그래도 문제로 가끔 나오는 얘예요. 그러면 얘도 규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대 경우는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시장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30평형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한 3억 정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요.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평당 500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러면 30평형 분양을 받을 때 1억 5천이면은 분양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 분양가가 싸졌잖아요. 그럼 전세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뭐는 늘어나겠어요?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갖고는 채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시장에서 보게 되면 그죠?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죠. 그죠? 그러면 기존 주택 있죠? 예,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는 어떻게 돼요? 거래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 그럼 왜 위축이 되냐면 아니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있어야 주거 이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여과가 진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가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자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좀 초과 수요 상태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1억 5천짜리니까 계약금 1,500을 집어넣고 분양권을 따내게 되면은 그죠?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한 1,500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30평형이면은 약 한 4억 5천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짜리 잡으면 4억 5천이니까 한 3억 정도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분양권을 딱 따내는 순간에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주겠다고. 3천을 준다. 5천을 준다. 1억을 준다. 넘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한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분양가를 싸게 받으니까 건축 자재를 좋은 걸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겠어요? 외곽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죠. 도심 지역은 택지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과소비가 유발이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 30평형 3억이었는데 1억 5천이면 살수 있어요. 그럼 1억 5천 갖고 30평 사는 게 아니라 3억 가지고 40평, 50평형에다가 분양 신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택의 과소비가 유발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뭐가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은 거예요, 둘 다. 그렇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가 규제에 반대되는 논리가 뭐겠어요? 그게 분양가 자율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은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분양가를 뭐 하겠어요? 자율화하죠. 자율화하게 되면 일단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분양가 이제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공급을 당연히 늘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저거는 공급이 줄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었을 때 저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분양권 전매 등의 문제는 해소가 돼요. 그다음에 자,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럼 주택의 질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아니, 왜냐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품질을 개선을 시켜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는 거죠. 과소비 같은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그죠? 근데 단점이 있겠죠. 예,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양가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대형 위주로만 공급해요. 왜냐하면 건설업체들은 소형평형 아파트를 공급하나 중대형을 공급하나 공간을 잡아먹는 건 비슷해요. 근데 분양가는 어느 게더 비싸요? 중대형이 비싸니까. 이거 위주로 공급하게 되면 저소득층들 있죠. 이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건설업체들이 자주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빌트인 제품을 설치하는 거예요. 빌트인 제품 아시죠? 분양할 때 안에다가 가구하고 가전을 수입산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수입산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또 높게 책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메이드 인 이태리 그러면은 아, 그래. 뭐 가구나 이런 게 괜찮겠지를 생각하지. 그 안에 브랜드가 어떤 건지 뭐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규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자율화가 있으면 연계해서 할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간단하게 정리하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주택 선분양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예, 네, 후분양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요 선분양 제도는요. 요거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죠? 여기 있는 후분양은 누구 위주예요? 예. 네.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 건설업체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떨어지죠. 예, 네, 이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한 게 선분양 제도예요. 그러니까 선분양을 한다는 얘기는 주택 건설 자금 있죠. 이거를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주택에 분양 신청한 사람들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견본 주택이 있죠. 모델하우스. 네, 거기서 주택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건설 자금을 이 사람들로부터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선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부도가 나게 되면 입주 지연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품질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선분양이니까 견본주택 보고 거래했는데 견본주택에 설치한 자재하고 완성된 주택의 자재가 틀려요. 그래서 그게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란 선분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위주의 제도예요?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근데 이게 후분양이라는 건 수요자 위주의 제도죠. 이거는 주택 건설 자금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건 시공사가 부담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비자에게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을 떠넘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 얘네들이 부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문제는 필요가 없죠. 완성된 주택을 갖고 거래하니까.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후분양을 하게 되면 돈 문제예요. 건설 자금을 얘네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형 건설사들은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공급할 수 있는데 중소 건설사들은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수요자들도 여기는 분할 거래가 되는데 여기는 일시에 목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후분양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금융상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개발 금융이라든가 또는 주택 소비 금융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후분양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거예요. 제도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후분양이 좋은 거예요. 후분양이 좋은데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금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게 안 되면 후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목돈이 없으니까 분양 시장에 못 들어갈 거고 건설사들은 돈이 자금이 없으니까 공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갖춰놓고 난 다음에 도입을 해야 돼요. 후분양 도입하려면. 그래서 얘는 지문상에서 한번 떴어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죠? 예, 재작년에 지문에서 한번 떴고 분양가 상한제는 가끔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201페이지 하단에 주택보좌라고 있어요. 거기 하죠. 쉬었다 들어오세요.